현재 영상이 속한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 해군의 시드니항 기습. 1942년 5월 31일 일요일 밤에 시드니항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이 일본 해군의 소형 잠수정 코효테키 가표적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소형 잠수정을 특수 잠항정이라고 분류했고, 연합국 측에서는 이를 난쟁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미짓을 써서 미짓 서브머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무기의 아이디어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기존 잠수함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 은밀히 잠입해서 어뢰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잠수함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처음 이 특수 잠항정에 관한 아이디어를 낸 것은 1931년이었습니다. 1930년 런던 해군 군축 조약 이후 해군 군비에 제한이 가해진 데다 가상적인 미국과의 총체적인 전력차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요. 이미 이때 어뢰로 육탄 공격을 하는 어뢰 육공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말기로 가면 궁지에 몰린 독일도 이런 소형 잠수정을 만들어 전세 역전을 꾀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이런 아이디어를 1930년대 초반부터 내고 시드니 기습 이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시드니 기습 이전에 이 가표적의 활약상, 사실 활약상이라기보다는 잔혹사라고 해야 더 적당한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서브머린 포스 박물관에 가면 여러 가표적 잠수정 중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대충 크기가 짐작되실 텐데 길이는 23.9m이고 함체의 직경은 1.8m입니다. 함체 앞부분에서 뒤로 이어지는 이 절단면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가표적은 두 명이 승선하고 함의 앞 뒷부분에 위치해 있는 축전지를 이용해 항해합니다. 원래 재래식 잠수함은 축전지와 동시에 디젤 엔진도 있는데, 가표적은 가평에는 디젤 엔진을 뺐다가 을형부터 작은 발전용 디젤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가표적은 이 앞부분에 어뢰 두 발을 장착했다가 발사하게 되는데, 워낙 크기가 작아서 어뢰를 발사하면 부력으로 수면으로 솟아오르는 바람에 매우 불안정했고, 소나를 장착할 수 없어서 잠망경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찰 능력도 매우 떨어졌고, 어뢰 발사 시에 필요한 여러 계산을 함장이 암산으로 해야 해서 명중률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가표적이 시드니 항구 내부의 얕은 수심에 위치한 12번 루프를 통과했을 때 호주군에서는 잠수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신호 크기가 너무 작아서 당시 루프 위를 오가던 배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크기가 작은 잠수함에 유리한 점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뢰 발사 시 정찰 시의 불리함 등이 딸려오는 문제도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표적은 시드니 항구 기습 이전에 데뷔전을 이미 치루었습니다. 특수 잠항정 가표적이 처음으로 전투를 치른 곳이 바로 진주만 기습이었습니다. 사실 진주만에 대한 일본 항공대의 공격보다 가표적의 공격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을 가표적이 시작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진주만도 평균 수심이 12m에 불과해서 일반적인 잠수함이 들어가기는 불가능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새벽부터 5척의 가표적이 진주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일본의 순잠 병형 잠수함 중 하나인 E-18형 잠수함입니다. 12월 7일 새벽에 전부 같은 급 잠수함인 E-16, 18, 20, 22, 24호 잠수함이 전부 가표적 하나씩을 업고 하와이 근해로 다가왔습니다. 업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잠수함이 가표적을 운반했다고 합니다. 모 잠수함에서 12월 7일 새벽 3시 30분에 분리돼서 진주만으로 다가오던 가표적 19호는 분리될 때 회전 나침반이 고장났고, 이걸 끝까지 못 고쳐서 암초에 3번 부딪히다가 진주만항 입구 쪽 오른편에 좌초되어 버리고 맙니다. 날이 밝고 진주만의 일본 항공대의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이후에 사보섬 해전에도 참가하는 미 구축함 헬름이 가표적 19호를 발견합니다. 헬름은 바로 포격을 개시하고 교전에 들어갑니다. 가표적 19호도 대응을 시도했으나 고장으로 어뢰 발사도 못한 채 여기저기 암초에 부딪히면서 선체에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표적 19호는 전투 해역을 벗어났으나 배터리가 다 되어 표류하기 시작했고,
다음날 오하우 섬 인근 해안에 떠밀려옵니다. 이 와중에 두 명의 승조원 중 한 명이었던 사카마키 카즈오 소위는 포로로 잡혔고 이나가키 키요시 2등 병조는 익사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카마키 소위의 사진은 포로로 잡힌 이후에 찍은 것인데요. 양쪽 뺨을 보면 무언가 자국이 보이는데 일본 기록에 의하면 진주만 기습을 당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미군들이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라고 합니다. 가표적 19호는 이렇게 육지로 끌어올려졌고 수리가 된 다음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쟁 공채 판매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앞에 차에 탑승하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가표적 19호는 현재 니미츠 제독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텍사스주 프레데릭스버그의 태평양 전쟁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가표적 19호의 생존자 사카마키 소위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에 잡힌 일본군 1호 포로가 되었고 포로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고 종전 후인 1946년에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1991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태평양 전쟁 국립박물관을 방문해서 자기가 50년 전에 타고 왔던 가표적 19호를 목격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카마키는 전후 토요타사의 간부를 지내는 등 나름 유복하게 살았던 모양이고 1999년에 81세로 사망했습니다. 가표적 19호 이외에 다른 4척의 가표적들도 결국 전부 침몰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후에 인양된 가표적 22호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표적 16호와 22호 두 척이 진주만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만 기습 당일 일본 항공기에 찍힌 이 사진에는 여기 무언가 얕은 물속에서 오른쪽으로 전함들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가표적이 어뢰를 발사하는 장면이 찍힌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진은 가표적 18호가 1960년에 미 해군에 의해 인양되는 모습입니다. 포로로 잡힌 사카마키 카즈오를 제외한 9명은 전부 전사했고 일본에서는 전쟁 내내 이들을 9명의 군신, 구군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표적 한 척에 2명씩 타고 총 5척이니까 10명이 되어야 하는데 9명밖에 없는 걸 일본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법한데요. 일본은 포로로 잡힌 사카마키 카즈오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무시하고 있다가 1944년 8월에 예비역으로 편입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진주만에서의 가표적은 큰 전과를 거두지 못하고 전멸하고 말았는데요. 신으로 인정받았지만 실상은 작전 목표도 달성 못하고 죽어버린 가표적 승조원들. 가표적은 약 6개월 후인 시드니 기습에서는 어떤 전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1942년 5월 31일에 시드니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항구 안쪽에 12번 대잠 인디케이터 루프와 그 밑에 붐넷이 있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저녁 붐넷 근처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던 배가 HMAS 야로마입니다. 이 배는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민간 선박을 개조해서 시드니항 경비용으로 쓴 것인데요. 개조라는 게 영국이 1912년부터 쓰던 7.7mm 비커스 기관총 한정을 설치하고 폭뢰 네 발을 후미에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드니 시민들은 이 배들을 할리우드 함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날 시드니 항구 내에는 이미 영상에서 소개된 야로마와 롤리타 이외에도 다른 무장, 비무장 경비정들, 그리고 중순양함, 경순양함, 구축함 등도 있었고 민간 선박 왕래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함정들은 사건 과정을 진행하면서 설명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밤 루프 12번 안쪽 붐넷 근처에서 발견된 가표적은 일본 해군의 츄마 겐시 대위와 오모리 타케시 1등 병조가 탑승한 가표적 14호였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겪게 되는지 차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록마다 시드니 작전에 참가한 가표적을 지칭하는 번호가 전부 다른데 여기서는 그중 하나를 골라 통일시켜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표적 14호가 발견되었을 당시를 생각해보면 무언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가표적 한 척이 발견된 위치를 다시 생각해보면 시드니항의 외부 루프 6개와 내부 루프 2개를 통과한 안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부 통과한 것일까요? 사실 이날 외부 루프 2개는 아예 작동을 하지 않았고 6개 중 나머지 4개도 인원 배치 등의 문제로
운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11번 루프는 12번과 비슷한 방법으로 통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시드니 항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등대가 수면 위에 두 개 있었고, 추마 대위의 가표적은 이걸 들이받고 피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스크류가 붐넷에 걸려버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주만의 실패 이후 가표적은 승조원들이 더 많은 훈련을 하고 선체도 어느 정도 개조를 해서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시드니에서 다시 한번 잔혹사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표적을 처음 발견한 지미 카길이 봤다는 산소통 비슷한 것은 바로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다 수면 위로 나와버린 가표적 앞쪽의 어뢰 발사관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이 당시 12번 루프 등이 위치했던 바다를 육지에서 현지에 찍은 것인데요. 어느 정도라도 입체적으로 보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가표적 발견 위치가 좀 왼쪽으로 쏠려 있었는데 서쪽 파일라잇이 있고 좀 더 확실한 위치인 오른쪽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지미 카길이 괴물체를 발견한 것은 5월 31일 오후 8시 15분. 이후 야로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함장에게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고 이후 야로마 승조원이 잠수함임을 확인할 때까지 영상에서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걸린 시간은 1시간 반이 넘어서 잠수함임이 확인되는 순간 이미 시간은 최소 오후 9시 45분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야로마는 정찰을 돌고 있던 여러 배들 중에 무전기를 보유한 극소수 중 하나였고 지미 카길과 함께 괴물체의 정체를 밝히는 사이 계속 육상기지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트워 시그널 스테이션 PWSS에서는 아무 답신이 없었습니다. 야로마는 다른 곳에도 연락을 시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시드니의 가든 아일랜드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당시 해군 지휘부가 위치했고 지금도 호주 해군의 주된 기지 중 하나입니다. 지도로 보면 12번 루프와 붐넷이 설치된 곳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야로마는 PWSS뿐만 아니라 가든 아일랜드 기지에도 통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괴물체가 처음 발견된 지 97분이 지난 오후 9시 52분 가든 아일랜드 기지는 야로마로부터 수상한 물체가 네트에 걸렸다는 보고를 접수하고 접근해서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가든 아일랜드로부터 조사 명령이 떨어지기 4분 전인 오후 9시 48분 12번 루프에서 또 하나의 물체를 감지하지만 역시 이것도 아무 관심을 못 받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것은 두 번째로 시드니 항에 잠입한 가표적 24호였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오후 10시 10분 야로마는 다시 가든 아일랜드 기지에 괴물체가 금속재이며 엔진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는 무전을 보내고 가든 아일랜드 기지에서는 괴물체에 대해 더 자세한 묘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야로마의 함장은 해롤드 아이어스 중이었는데 민간 선박 선원으로 일하다가 플린더스 해군대학에서 6주 훈련을 받고 중위로 임관된 후에 야로마의 함장을 맡았는데 당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시드니항 내부 해역 순찰은 아무 경험 없는 장교가 경력을 쌓는 임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어스 함장은 괴물체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야로마 함장은 붐넷 동쪽에서 경비를 하고 있던 롤리타 함장에게 신호를 보내 자기 쪽으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롤리타 함장은 나이가 38살이었지만 계급이 낮아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앤더슨 함장은 자기 배를 몰고 서쪽으로 가서 조사 후 괴물체가 잠수함임을 확인합니다. 당시 가표적은 붐넷에 걸린 채 앞부분이 들어올려져 수면으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롤리타의 앤더슨 함장은 비커스 기관총을 잠수함에 겨눈 채 폭뢰투하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앤더슨 함장은 PWSS에 적 소형 잠수함 발견 공격 준비 중이라는 무전을 보내고 이번엔 PWSS에서도 이 무전을 무사히 받습니다. 앤더슨 함장은 첫 번째 폭뢰를 투하하고 전속력으로 해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30m 깊이에서 터지게 되어 있는 폭뢰는 해당 지역 수심이 24m밖에 안 되어 터지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고 맙니다. 앤더슨 함장은 이번엔 폭뢰가 너무 빨리 가라앉지 않게 장치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폭뢰를 투하하고 다시 전속력으로 해역을 벗어났지만 이번 것도 폭발하지 않고 바닷속에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 폭뢰가 터지지 않은 것이
행운이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만약 이때 폭뢰가 터졌으면 가표적이 탑재했던 어뢰 두 개도 같이 폭발했을 것이고 그 폭발력은 가표적뿐 아니라 야로마와 롤리타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충분했으며 당시 해안의 건물 유리창도 전부 깨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앤더슨 함장이 세 번째 폭뢰를 투하하기 위해 다가올 무렵 가표적이 위치한 곳에서 큰 폭발음이 들리고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이 폭발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벌써 시드니 항에 진입한 다른 가표적과 관련해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재미있는 내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